박열 의사는 당당히 자신이 추진하려 한 일왕 폭살 계획을 숨기지 않고 인정했고요. 일제에 당당히 정면으로 맞서서 재판장에서 미리 준비해간 일왕의 죄를 적은 글을 읽는 등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동 대학살 당시 일본 경찰은 위험 인물들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남은 조선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는데요. 이 중에는 3.1운동에도 적극 가담했던 제1독립운동가 박열 의사가 소속된 항일운동단체 불령사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불령사의 활동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일본은 이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며 아예 구속기소를 강행하는데요. 그런데 같은 해 10월 일본 검찰은 돌연 박열 의사를 대역죄로 기소합니다. 왜? 취조 중에 박열 의사가 일왕 암살을 위해 폭탄을 구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폭탄 구입 계획은 박열 의사가 개인적으로 벌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불령사 회원들과 연결시켜 또다시 거짓을 날조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폭동 계획의 증거를 찾지 못해서요. 조직적인 폭동 계획은 사실이 아니었음을 일본 검찰이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박열 의사는 당당히 자신이 추진하려 한 일왕 폭살 계획을 숨기지 않고 인정했고요. 일제에 당당히 정면으로 맞서서 재판장에서 미리 준비해간 일왕의 죄를 적은 글을 읽는 등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분명했습니다. 와, 저 기계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전해 듣기만 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지. 저 얼마나 불굴의 정말 정신이. 예. 그리고 그렇게 21살의 젊은 나이에 투옥된 박열 의사는요. 광복을 맞아 석방되기 전까지 독립운동 역사상 최장기간 긴 옥살이를 하게 됐고요. 이후 1974년 북한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해외에서 순국한 3.24 유해의 국내 송환에 앞장서거나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아프지만 꼭 알아야 할 역사 싶고 12위 발표합니다. 그 아픔을 기억합니다. 강제징용 배지.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 어머니 보고 싶다. 자, 지금 읽어드린 문구는요. 지금 전현무 기자의 가슴에 적혀 있죠. 네. 지금 한 기자님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소녀상. 예, 그렇죠. 소녀상 배지고요. 저는 이제 비할머니. 예,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무궁화. 아, 우리 국화인 무궁화. 네, 달려있습니다. 네. 자, 이 배지는 일제 강점기 때 탄광, 공장, 전쟁터 등에 끌려가 비참한 환경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거나 총알받이가 되어야 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만든 배지입니다. 자, 이 강제징용 배지를 직접 제작, 판매하고 있는 분은 바로 공익광고기획자 김영우 씨인데요. 처음엔 평화의 소녀상을 조립이 가능한 미니 블록으로 만들 수 있는 소녀상 미니 블록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시기에 있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며 이렇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련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요.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많은 분들께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 이 강제징용 배지를 제작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배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소녀 해방단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판매된 강제징용 배지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 후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저 사야겠다. 네. 그러니까요. 아프지만 꼭 알아야 할 역사.